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의 라디오 인터뷰 내용에 관련된 논평입니다. 곧간 재정 쌓아두면 썩는다는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 부디 실현이길 바랍니다. 오늘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곧간 재정을 쌓아두면 썩어버리게 마련이라며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을 옹호했습니다. 길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피와 땀인 세금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야 어떻게 이런 발언이 가능할까 싶은 충격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재정을 곳간에 쌓아둔 장물로 비하한 것도 통탄할 일이지만 대한민국 경제는 나름 탄탄하기 때문에 재정을 더 투입해도 된다는 발상 자체는 놀라움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는 문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날이 갈수록 비어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5조 원 이상 줄어들었으며 올해 재정 수지도 총 26조 원을 넘는 최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재정 적자와 줄어드는 세수에 대한 대책 없이 현금 살포용 정책을 남발하는 정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와중에도 이 정부는 남아있는 나라돈보다 다 써버릴 심산인 모양입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 모두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봐 들었기까지 합니다. 나라 국가는 화수분이 아닙니다. 계획성 있게 나라 예산을 짜고 목적에 맞게 배분된 재원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입니다. 오늘도 서민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세금 고지서에 한숨을 쉬고 밥 한 끼를 걱정합니다. 청와대 대변인의 오늘 발언이 실언이라고 믿고 싶은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